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문자 그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심히 괴로운 것을 우리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마음이 괴롭고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뭐 대체로 물질 문제가 많겠죠.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든 경우 있습니다.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인맥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질병을 만났을 때도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건강했는데 점점 아파지고 힘들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꼬이고 얽혀서 풀 수 없는 그런 고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 시인도 그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특별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저들은 아주 기름지는 식으로 포동포동 살이 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억울한 일을 만납니까? 하면서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대적이 다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화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면은 오늘 시인에게서 그런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유치원 가방 메고 가면서 엄마 나 너무너무 괴로워요, 유치원 가는 게 진짜 싫어요 하면서 고난의 보따리를 메고 이제 5살, 6살 아이가 다니기 시작해서 평생 고난의 짐을 메지 않습니까? 학교 들어가면 편할 줄 알고, 대학 들어가면 편할 줄 알고, 좋은 데 시집 장가 가면 될 줄 알았고, 좋은 직장 가면 될 줄 알았지만 인생에서 고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고난, 모든 고난을 대하는 방법이,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인처럼 고난이 왔을 때 야, 어떤 유익이 내게 주어질까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오늘 119편을 보셨습니다만은 시편 119편은 아주 특별한 시편이죠. 작자는 미상입니다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몇 장이 넘어갑니다. 지금 70몇 절을 읽으셨습니다. 어휴, 70몇 절까지 있네. 아, 뒤에 조금 더 넘어가면 17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구절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힌트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떻게 했길래 고난이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 가지 어떤 단어로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법도, 규례, 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왜 유익인가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의 법을 내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법과 계명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순간 고난의 의미가 다 밝혀지게 되고 고난이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우리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풀 수 없는 문제들, 힘겹고 지친 문제들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그 고난에 그 무게감에 짓눌리지 마시고 그 고난이 결국 오늘 시인처럼 내게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이 유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어떤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뭐냐 하는 거죠. 탁월한 설교가이고 또 주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쓴 책들 가운데 고통에 답하다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방대한 고난에 대한 질문과 또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프롤로그부터 사람을 아주 확 끌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큰 글자로,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마치 독자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똑같이 한번 여러분께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이쪽 저쪽 하면 우파 좌파라 그래서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까? 눈물이 멈춰지지 않고요. 뉴스를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어도 통곡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장자를 잃은 온 도시에 통곡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니까 5살 미만 아이들이 한 해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다시 말해서 폭력과 어떤 집에서 버리거나 어떤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이 5살 미만 아이들을 말이죠, 이렇게 학대하고 방치해서 죽게 만든 아이가 1년에 500만 명. 한 해에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부모들이 그렇게 죽이고 가두고 질병에 노출시키고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과 사고 또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이거는 1년으로 계산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죽는 이런 질병과 전쟁과 기아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도시인구라는 거, 도시인구. 하루에 한 사람이 죽으면 적어도 5명, 10명이 통곡을 하죠. 한 아이가 죽으면 부모가 통곡하고 가슴을 찢어집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은 고난 속에서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교회도 다녀보고 열심히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 왜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왜 눈물을 흘려야 돼?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굉장히 이 부분에 진지한 성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한다. 고난에 대한 해석과 이해.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잘 이해하면 고난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고난밖에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르실 때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며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더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요. 다 하나님 책임주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교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순간은 고난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관계는 깨어지고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고난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창조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 힘으로 망가뜨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저 강도높은 우리를 담쳐져 있는 건너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로 휘장을 찢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다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크게 나눈다면 어떤 정리된 것은 없는데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뭐 이런 신학적 토론을 종종 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지적 수준이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우리 전부 다 그래도 학위가 있고 신학교에서 다 강의도 하고 아주 좋은 설교자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고난을 그럼 몇 가지로 분류해 볼까 하고 정의를 하고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이죠. 이를테면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건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빨리 뛴다고 건넜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 땅 부득쳤단 말이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예배 빨리 잘 드리고 싶어서 뛰었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 사이비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술, 담배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이러면서 주여 내가 왜 이런 도박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말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 저 악한 사람 변화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죄를 저질러서 온 가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요즘에 한 사람이 또 사업을 잘하다가 온 일가 친척 빚을 다 돈을 끌고 모아서 사업을 일으키려다가 망해가지고 속된 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다 빚더미 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영 잘못하는 사장님 한 사람 때문에 직원들이 다 실직이 되고 정치인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가 고통을 받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내 잘못은 아닌데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 전쟁과 기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이웃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태풍이 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하게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야,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들을 다 읽을 수 없지만 시일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세 가지 고난, 어떤 고난이 다 와도 그는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전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된 고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활자예요. 그냥 글씨입니다. 읽었어요. 알았어요. 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깨달아지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인과 같은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한 가지 좀 소원을 아뢰니다. 그것은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분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구나 하는 그런 희망 하나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원망하지 마라. 예, 원망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이유에서 고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내 실수 때문에 원망이 오는 사람은 자기 뺨을 막 때립니다. 자기 가슴, 아이고 나 같은 건, 예, 뭐라고 해야죠?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살 자격이 없어.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을 막 구박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난 진짜 못났구나. 난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것도 원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 너무너무 흔한요. 사회심리학자가 한 조사에 의하면 참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양과 질의 어떤 선대한 사람과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누구를 더 오래 기억할까요? 당연합니다. 나에게 10년 동안 선대를 했어요. 아주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위로와 격려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어느 정도 할까? 어느 날 생일날 선물 하나 주고 어느 날 명절에 선물 하나 딱 주고 한 두 번 줬어요. 그리고 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할만큼 했어. 그런데 나한테 딱 한 번 고통을 줬어요. 10년 동안 보복합니다. 10년 동안. 이게 사회심리학자가 분석한 겁니다. 원인의 귀속 문제라는 거죠. 나를 향해서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만 거 하나고도 이 문제는 내가 잘 이제 보답했다고 생각하면서 단 한 번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내 인생이 망가뜨린 원인으로 다 몰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망가지고 저렇게 해서 망가지고 다 거기 다른 사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인은 그 비결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 야고보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해석을 해놓은 장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던 시기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박해받던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 저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팍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곧 승리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조금만 더 견딥시다. 그냥 참읍시다. 승교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입술, 그런 권면을 듣고 어떻게 원망이 나오겠는가는 거죠.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문 밖에 바로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팀 켈러 목사님 얘기도 드리고 인생의 창조 목적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비결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교제가 있는 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모든 고통은 떠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 맛보기를 갖는 거예요. 맛보기.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원망에서 더 복을 받았더라, 원망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더라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을 때 그들은 불평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야, 참 하나님, 좀 그럴 때 좀 하나님한테 좀 섭섭하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1년, 2년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하시더니 원망 한번 하니까 바로 응답해버리셔, 그냥.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는 거고 또 남편과 아내의 성도들 원망하고요. 원망할 사람이 없으면 막 억지로 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찾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돌뿌리 걸려 넘어지면서 누가 여기다 심어놨어. 어? 구청장 나오라 그래. 막 그러면서 그냥 원망을 누구한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속이 시원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지진이나 이런 걸 나면은 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 왜 주셨냐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원망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가? 원망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신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어,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집사예요. 아, 나 기도해요. 오늘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한다고 하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예, 원망하지. 누가 원망하면 입술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오늘 원망하지 말라고. 김지사, 내가 당신 살린 거야. 그냥 오늘 또 많은 구타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는 왜? 라는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지?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불현듯 예기치 않은 고난이 딱 왔을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고난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죠. 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다. 우리 자식을 훈계할 때에 정말 잘못된 부모가 자식을 잘못 교육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자기 감정이 들어간 매질입니다. 딱 이제 쌓여요.
너희를다가 한번 내가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하다가 참다 참다 참다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매를 들어서 30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애는요 멘붕에 빠져요. 소위 아니 심부름 한번 안 한 게 내가 이렇게 맞아 죽을 죄인가? 거기에는 온갖 죄가 다 있었어요. 말 안 들은 거, 늦게 일어난 거, 숙제 안 하고 컴퓨터 게임 한 거 다 들어있는데 애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아이한테 매질을 할 때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신 그 고난을 대할 때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어저께 교회도 나왔고요, 11초도 잘 드렸고요, 내가 토요일 나와서 청소도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표면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해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의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릇 행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대부분의 많은 고난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승승장구하고 경제잡지의 표지인물로 나올 정도가 되면 절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뭡니까? 친구를 떨어지게 만들고 투자한 것이 다 손실이 되게 만드시고 돼지보다 못한 신세까지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게 만드십니다. 지독한 고난 속에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속에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다시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종노릇해도 좋사오니 아버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 회개하면 다시 복을 받고, 회개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회개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란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행복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깨달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릇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고난이 여전히 있어도 그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2만 명 되는 사람 구원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원수였고 악독이 가득한 백성들, 그래서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의감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러 가죠. 그러다가 배가 파손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나가 배짱 있고 남자라면 말이에요, 이왕 고집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죽여라, 나는 뭐 한 번 결심한 거 안 굽힌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 깊은 곳에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셔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죠. 저는 요나 얘기를 통해서 왜 한 번 더 이런 예화를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의 이유가 사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힌트도 주시고 사랑도 붙여주셨는데 내 욕심과 내 일이 너무너무 더 많아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학교 가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다 사연을 가지고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아이고 날 죽이십시오 하고 돌아오는 사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이 있어서 다 신학교 원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명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목적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애매히 이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고난만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난이 유익하게 된 것은 돌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회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품고 교만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의지하고 다 이 고난을 계기로 회개하심으로 주님 품 안에 뛰어들어가 이 고난이 내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익함이 있었다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네, 그렇습니다. 고난을 멈추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로 다가가거나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뭐 다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했으면 기도하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이후에 고난도 좋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호우적되고 계십니까? 고난의 문제도 이유도 풀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계십니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선배들 찾아가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문제를 쭉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99%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유 기도 말고요, 다른 거 좀 해결해 줘. 아니 기도합시다.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에이, 여기 안 오고 이제 저기 이상하게 이렇게 그려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십자가 꺾어진데 십자가를 바라는 십자가 꺾어진 곳에 가서 전 보고 말이죠. 예. 그래서 뭔가 시원한 대답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 가서 빨간 종이 하나에 뭐 5만 원짜리 사 갖고 와서 베개 밑에 넣기도 하고 이것이 고난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결정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확성. 큰 소리로, 작게 하니까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큰 바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바위를 아주 잘게 쪼개서 가로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교만이라는 큰 바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고집부려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망치질해서 돌덩이로 만드십니다. 그래도 말한 대로 또 깨셔 조약돌 만드시, 그래도 말한 대로 또 때려서 가루까지 될도록,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품으로 꽉 끌어안아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망치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애초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조그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까짓거 하고 노를 짓습니다. 아 이까짓거 우리가 우리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광풍이 불었다. 광풍. 광풍이 오니까 이제는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 깨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풍랑은 풍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풍랑이 조금 일어났을 때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목수이시지만 이 풍랑 조금 일어났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마치 수습사원 일시키듯이 한번 줘보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고요. 큰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 잠깐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다에 익숙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 좀 뒤로 가세요 하고 이 키를 잡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그만 바람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큰 광풍이니까 목수이신 예수님을 왜 깨웠을까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인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실력으로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를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점점 심해지고 겹혀지고 또 겹혀지고 또 눈동이처럼 커지는 고난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 정말 빨리 기도자에 일어나서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수님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막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 진짜 주무셨어요? 예수님 그때 그래서 깨우시니까 일어난 거 무슨 소리? 잠자는 척 했지. 예수님 그러시더라고. 안 주무셨대 예수님이. 그리고 다 이놈들이 언제 나 찾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할 때까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청교회 김지수사님 박지수사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십니다.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돈 때문에 인간 천대도 받고 그 얼마 돈 별것 안 되는 때문에 지금 애 등록금 없어 학교 못 보내고 이런 기가 막힌 사정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해답을 찾습니다. 주님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기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 기적이 없냐고요? 선교지는 기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기적이 없냐고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목숨 걸지 않으니까요. 기도에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은 조그만 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싶으셔서 더 끌어안고 싶으셔서 사람마다 점점 고난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큰애는 때려도 때려봐라 엄마 난 고집 안 부펴. 그런데 딸아이는 몽둥이 드니까 치만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를 안 맞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조금 더 버텨보지 뭐. 이게 능사가 아니라 고난이 조금만 와도 기도실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고난에서 다 건지신다 그랬지 고난을 안 주신다 그러지 않았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다시 회복한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약한 몸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어떤 분 나 하나님 은혜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참 고마운 말이긴 한데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다음 달에 또 아파갖고 입원하시더라고요. 자신할 게 아니더라고. 건강 자신할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 한 번도 안 가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막 빨리 돌아가시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분이 별것도 아닌 문제 하나 가지고 텔레비에 막 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 한 절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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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다 망합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살아 못해요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이거 사극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나의 고난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고난을 유익함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을 돌아봐 회개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고난 있기 전보다 더 강하게 부르짖어서 이 모든 고난이 내게 결국 유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 품속에 내가 뛰어들어가게 되었고 조금 더 영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모양대로 가기를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